경기도에는 VR, AR, 즉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체험관이 있는데요. 정보통신소외 지역과 초등학교, 축제장 등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와우스페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 현장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차려진 미래직업 연구소. VR 기기를 착용한 채 젠 손놀림으로 제한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눈앞에 360도로 펼쳐지는 가상현실 속 마치 실제 요리사가 된 듯합니다. 현실감이 많고 라면하고 김밥도 만들어 보니까 기분도 좋고 재밌고 원래 꿈에 요리사는 없었지만 이 체험을 하고 난 후부터 요리사라는 꿈이 생겼어요. 한쪽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직업 체험이 한창. 소방관이 되어 몸을 움직이며 화재 지역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 화면을 누르자 소방차가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와우스페이스입니다. 정보통신 소외 지역과 초등학교, 축제장 등 경기 지역 곳곳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 지역 청소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SKT의 TU 모바일과 함께 체험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과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도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하는데 같이 두 손을 맞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적용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AR, VR, 그리고 이제 코딩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홀로그램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동형 체험관은 오는 11월까지 정보통신 소외 지역을 비롯해 36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와우스페이스가 경기 지역 정보 격차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